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계속해서 푹푹 찌고 있지만, 화면으로 전해오는 대박 소식에 삼성이 꼬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놈의 버섯이 멋이라고 시장에서 사서 먹으면 스스로 배난 게임이에요. 그래도 자연인 체면이 있지. 사서 먹는다 하면 자연에 대한 모독아이가. 올해는 표고가 대박이라 하는데 혹시나 찌끄레기라도 끊질 수 있을까 했어. 새벽부터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해발이 천이 넘는 고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뚜껑이 형님이 잠도 안 자고 삼성을 환영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 수고했다. 이제 푹 쉬라시. 언제나 그랬듯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은 뭔 좋아하지? 새벽 공기 마시면서 셀카 놀이에 풍덩합니다. 이야, 이래 맑은 이런 물이 안디트하게 있어요. 고맙, 백만부 짜증나. 겨울을 지나 본격적인 탐색을 해보는데, 이건 뭔 냄새지? 간장 냄새 비슷한데, 시작부터 이런 별로다, 이거. 어허, 이것도 와 이러노만. 전신에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안 보이네. 무엇이 하나도 안 보이게네. 삼성도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갓버스 같기는 한데 평소에 보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구만. 혹시 너희들은 동남아에서 온 거 아이가? 대답을 안 하노 자식들. 패스. 야들은 먹고 잔나비인지 뭔지 하는 것들인데 억수로 어리네고마. 그래, 부지런히 커갖고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자. 무엇이 우찌된긴지 오늘은 땅버섯들은 전혀 안 보이고 전부 나무에 붙은 것만 보일라 카데 어째. 일마들은 해면버섯 생각하는 글마들인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폼을 잡고 있는마. 그래, 간섭 더 안 할 낀께네. 다들 사이좋게 잘 지내라. 살팽이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만간에 능이도 나올 것 같구만. 이야, 늘어선 꽃들은 삼성을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물만한 버스들은 와 이래 안 보이지? 생긴 거는 검은 비늘버섯하고 비스무리한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아따, 딱 보기에도 별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구만. 엄청 실이 붙어있네. 에헤이, 잔나비 아이가? 아까 거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네. 삼성이 그냥 내려갈락한 게네 좀 서운했는데. 고마, 같이 내려가자마. 니는 좀 더 클 때까지 붙어있거래. 어허, 니는 또 와 이런데 붙어있노. 종말꾸비 딸랑 한 개가 괴롭게 붙어있네. 그래, 니도 고마, 나하고 같이 가자. 오늘은 식용 구하기로 했어 왔는데 고마, 약용이 되고 말았어. 조만간 멋진 산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줄이겠습니다. 함께 하신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